예, 지금은 이제 게시판 일단은 지금 이 보이는 게시판 내용 있죠? 이거를 이제 그 보드 입력했을 때 한번 띄워주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지고 일단은 자 어디자 요 게시판 내용을 한번 소스를 볼까요? 제가 이거를 공유를 해드리면은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지고 일단 이거를 보드.html 적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일단은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마우스가 안 좋네요.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이제.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템플릿 기능이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것을 눈치가 오는데요. 지금 요거를 이제 요 게시판에서 요 보드 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위아래 템플릿으로 기능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점 해가지고 여기로 헤더로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드 점 헤더 점 html로 만들어 줄까 합니다. 가지고 템플릿을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만들어 줘야겠. 이제 설정을 바꿨으니까 만들어 줘야겠죠? 컨트롤 N, 컨트롤 시프트 S. 이제 보드 폴더에서 header.html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보드.footer.html로 가고 컨트롤 N, 컨트롤 시프트 S, footer.html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푸터로 들어갈 내용은 아마 요거 태그 3개가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조금 있죠. 그다음에 헤더로 들어갈 내용은 예, 여기까지 한번 계속 헤더로 넣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자, 참잘 될지 모르겠네요. 아, 타이틀. 지금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홈 변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홈이라는 문자를 넣어준 겁니다. 가지고 이제 템플릿을 쓰면은 이제 타이틀을 계속 이제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템플 이건 헤, 그 뭐냐 헤더는 고정된 거기 때문에 그 변경되는 값을 넣어주기가 힘들잖아요.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타이틀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예. 한번 제대로 뜨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은 보드를 입력했을 때이 내용이 나오지만 방금 내용을 수정해줬죠? 어우, 쉣. 예. 브라켓 하나 덜 적어줬네요. header.html에서 이렇게. 부터.footer.html이 없다고 나오네요. footer.html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상하네요. 템플릿 보드.부터.html 이게 인덱스고 부터 FUT 보드.. 자 됐습니다. 아, 자 일단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CSS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 게시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서 대소문자 가리는 것을 지금 유념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CSS를 넣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CSS를 어디다 넣어주셔야 되냐면은 요 퍼블릭 폴더가 있죠. 여기 CSS 폴더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이렇게 public css 스타일 이거 스타일 파일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이 스타일 시트는 제가 그 동영상 밑에 이제 블로그 포스팅에다가 이제 주소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복붙을 할게요. 보드 css에서 스타일 보드를 이제 마이앱인데 마이앱에서 css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잘 될까요? 예, CSS가 지금 잘 뜨신 것을 잘뜬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여기서까지. 자, 게시판 이제 메인과 CSS가 됐고요. DB 이제 DB 작업을 이제 슬슬 이제 그냥 여기서부터는 이제 DB와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DB를 한번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DB 작업은 조금 까다로운 작업이 될것 같기도 하네요. 자, 어떻게 할지 지금 감이 저도 지금 살짝 안 오는데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 꺼주시고 필요 없으니까 꺼주시고요. 자, 일단 앱좀 고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자, 저희가 쓸 것은 이제 DB 처리를 들어갈 때 GORP라는 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GORP인데요. GORP는 뭐냐면은 이제 ORM 그 고에도 이제 ORM은 아니고 ORM UC라고 해가지고 고에서는 오브젝트를 안 쓴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스트럭트 이제 구조체를 쓰기 때문에 뭐 어쨌든 약간 인터페이스라든가 이제 상속 그런 것도 약간 얄딱구리하게 가는 것 같고 근데 저도 자세히 깊이 안 봤습니다. 예, 고투만 본 상태고요. 예,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게시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고 GORP라는 거 써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하는데 자 이제 뭐부터 들어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